안녕하세요. 기타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기타 스케일 학습 크로매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크로매틱이 반음으로만 이루어진 스케일이라는 것을 배워보았고, 오른손은 다운피킹만 해서 새끼손가락을 이곳 12플랫까지 가는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끼손가락이 12플랫에서 시작해서 다시 1플랫으로 가는 연습과 1번 줄에서 계속 윗줄로 가는 연습과 업으로만 하는 것, 그리고 다운 업, 다운 업으로 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복습을 할겸 1번 손가락에서 시작해서 새끼손가락이 12번 줄을 누르는 것까지 먼저 해보도록 합시다. 메트로놈이 있다면 메트로놈을 적당한 속도를 설정을 하고 연습을 해주시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럼 1번 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가락은 일단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다운으로만 해주세요. 빠르게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음을 잘 누르고 있는지 이해를 하면서 천천히 연습을 해주세요. 새끼손가락을 12플랫까지 왔습니다. 그럼 오늘의 중점적인 사항인 12플랫에서 다시 이곳까지 가는 연습을 해보도록 합니다. 모든 손가락이 다 누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기타는 맨 끝에 누른 손가락만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세 개를 누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뮤트가 되기 때문에 모두 다 누르고 있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12번 플랫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가락은 일단 다운으로만 해주세요. 다시 모든 손가락을 다 누릅니다. 그리고 다시 새끼손가락을 이곳에서 모든 손가락을 눌러줍니다. 4번 손가락 떼고, 3번 손가락을 떼고, 2번 손가락을 떼고, 다시 모든 손가락을 다 잡아줍니다. 그러면 계속 반복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까지 오른손을 다운으로만 했던 것을 업으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4번 손가락을 떼줍니다. 오른손 피킹은 계속 업을 해주세요. 다시 모든 손가락을 다 누릅니다. 오른손은 이렇게 기타에 살짝 떠서 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새끼손가락을 가볍게 걸치고 모든 손가락도 이렇게 가볍게 걸친 상태에서 손가락과 같이 부드럽게 움직이면 안정감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느리게 업으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모든 손가락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운, 업, 다운, 업 해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다운부터 시작을 합니다. 업일 때는 새끼손가락을 떼고 3번 손가락을 누른 상태로만 업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엔 반대입니다. 다시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입니다. 이곳에서 시작을 해서 이곳까지 다운업, 다운업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그 다음 플랫으로 이동합니다. 다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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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업. 이제 반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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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업. 지금까지는 가로 방향으로 가는 연습만인데 올라가는 연습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한번 크로매틱 스케일을 이제 올라가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으로만 하는 연습도 해주시고 업으로만 해주시는 연습도 해주시고 다운, 업, 다운, 업으로 해주시는 연습을 해주신다면 오른손과 왼손이 많이 익숙해지는 그런 연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크로매틱 스케일을 1번 줄에서 시작해서 6번 줄까지 올라가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은 가볍게 나머지 세 손가락을 걸쳐주시고 이쪽 부분은 이제 줄을 걸치셔도 됩니다. 누르는 줄을 소리 내는 게 중요하고 나머지는 이제 뮤트 시키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이쪽을 가볍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으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다운, 다운입니다. 그럼 이제 이 상태 그대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가락을 바로 윗줄을 눌러주세요. 나머지는 이쪽 방향으로 갈 때와 똑같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가던 것이 올라간다는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줄은 건드리지 않고 자신이 누르고 있는 줄을 소리가 잘 나는지 확인해 주세요.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내려가는 연습도 해줍니다. 내려갈 때는 업으로만 한번 내려가 보죠. 업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맨 아랫줄에서 윗줄을 갔다가 그리고 윗줄에서 아랫줄을 가는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대각선 방향으로 가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업, 다운, 업, 그리고 바로 윗줄에서 바로 옆을 눌러줍니다. 다운, 업, 다운, 업, 그 다음에 3번 플랫으로 갑니다. 다운, 업, 다운, 업, 그 다음에 4번 플랫입니다. 다운, 업, 다운, 업. 여기까지 왔습니다. 반대로 하는 연습도 해봅니다. 다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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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업입니다. 오른손을 이제까지는 다운일 때는 계속 다운만 했고 업일 때는 으로만 했고 다운업, 다운업일 때는 다운업, 다운업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자유자재로 섞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간단한 여기까지 가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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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그리고 업으로만 해줍니다.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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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그 다음에 다운, 업, 다운, 업. 그 다음에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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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그 다음에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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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그 다음에 다운, 다운, 업, 업. 그 다음에 업,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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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매틱 스케일을 하면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다운 업 또는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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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이런 식으로 이제 섞어서 해주시면 정말 많이 익숙해지실 겁니다. 오른손도 익숙해지고 왼손도 익숙해질 것입니다. 오늘은 크로매틱 스케일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코드 연습을 하시기 전에 크로매틱 스케일을 연습을 이제 해주고 나서 코드 연습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